광주시가 롯데마트와 손잡고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일부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광주의 탄소 중립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롯데마트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입니다. 이곳 주차장 상부에 내년 말까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섭니다. 주차장 면적 7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약 50m가량 되는 부지에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건데 연간 3,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900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며 연간 1,55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번 광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취재하고 저희 그룹이나 롯데마트에 평소에 ESG 경영에 대한 어떤 철학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사업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대전환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으로 추진됐습니다.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서서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고, 시민 햇빛발전소 준공, 에너지 전환 마을 거점센터 개소 등 탄소 중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 시민들의 여론도 우호적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10명 중 9명이 찬성했고, 친환경 차량 구매 의향 역시 10명 중 9명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수용성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는 시민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민 수용성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전력 생산 기지와 에너지 산업 융복합 지원센터 등도 향후 추진할 예정인 광주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광주시가 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